보호망과 함께하는 신나고 기분 좋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는 엣지 손보의 큰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휘리르 뿅! 일단은요, 질병 1호종 수술비 매회 지급이 돼야 보장이 좋은 거겠죠? 매회 지급이 이번 달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내년 2023년 1월 1일 토끼의 때는 일단은 매회가 없어지고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다. 내년 1월 달에 질병당 1회. 자, 가입 후 즉시 가입 금액의 100% 보장이 돼요. 웬만하면 타사들은 D사든 딴사든 90일 면책기간은 없는데요. 1년 미만의 수술했을 때는 50%만 보장이 되고 1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돼요. 하지만 이 엣지손보사는요, 감액기간 면책기간이 없고 오늘 가입하고 내일 대장용종 제거해도 감액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120만원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질병상의 매회지급 1호종 그리고 18종 신수두비도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시경 수술 대장용종 제거 시에는 대장용종 질병수두비에서 20만원 그리고 질병 1호종에서 2종 30만원 그리고 124대에서 50만원 특정 8대 양성 종양 폴리에서 10만원 요렇게 해서 110만원 아 죄송합니다 120만원 전에 110만원 착각했네요 11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D10이죠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 간의 양성 신생물 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K63.5 결장의 폴리 진단 110만원 이 대장용종 110만원을 유예 30, 20, 30, 50, 10만원 110만원 보장이 되는 거고요. D12 코드 나오면 60만원 합이 17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빈도 질환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 보장 금액 예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하나는 종합보험 2208 여기서 보장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다빈도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총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다섯 개, 15위까지 뽑아봤고요. 일단 대장용종 많이 하죠. 110만원. 위용종 역시 110만원. 여성분들 D27, 난소낭종 210만원. 자궁도 많이 하죠. 210만원.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보험 청구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10만원. 그리고 유방섬유선종 250만원. 담낭형 260만원. 편대미 아데노이드 만성질환 80만원. 협심증 5,610만원. 심장질환 많이 하죠. 그리고 안검하수. 이게 속눈썹 찌른 경우 있죠. 안검하수 40만원. 여성분들 나이가 들면 찔끔찔끔 요시금 70만원. 그리고 석회선 힘주렴 80만원. 무릎관절증 340만원. 충수의 양성신생물 100만원. 내동맥류 수술 관여는 5,510만원. 그 내동맥류 색전술은 6,110만원. 요런 식으로 질병수두비와 1호종, 신수두비 18종, 124대 질병수두비, 그리고 특정 8대 양성종양 수두비, 인공관절 치환 수두비, 내혈관 요런 식으로 중복해서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유병자예요. 자, 그러면 간편만 가입하지 말고 유병자도 좀 알려주세요. 여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다빈도 355예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진단,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진단을 받으면 가입이 안 되는 355 간편 중에 가장 저렴한 355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표준형보다 보장 한도가 한 20만원 더 내려간 것 같아요. 대장용종 90만원. 위용종 90만원, 난소낭종 90만원, 자궁난종, 자궁운종 90만원, 유방섬유선종 60만원, 담당형 290만원, 편대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60만원이고요. 협심증 4,110만원, 안검하수 40만원, 요실금 60만원, 어깨벽면 60만원, 무릎관절증 120만원, 충수의 양성신생물 100만원, 내동맥류 수술 관열, 네. 육안으로 칼로 째서 직접 하는 거 4,010만원
내동맥류 색전술 4,61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는다고 저 보호망이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샤넬보님, H는 연기담보 많이 안 들어가고 중환자시 2벌떡만 들어간다고 설명 들었고요. 천사 김님, 하나 손해보험 맞아요.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질병조만 들어간 거, 상해조랑 같이 들어간 거 두 가지 플랜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았거든요. 한번 이 내용 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동종업계 일하시는 우리 설계사분들도 제 영상 플랜 보고 남은 2주 동안 아, 보호망이 얘기했던 수수비보험 한화가 매우 저렴했구나 이러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머스크님, 하나 손해보험 신은 강자인데 종수수비콘 마감되나요? 네, 마감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40세 여성 기준이고요. 그리고 20년 나 90세 만기예요. 20년 나 90세 만기. 밑에 보시면 보통 약간 상해사망 후유장에 기본적으로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넣어드렸어요. 50% 납입 면제. 네. 그래서 50% 납입 지원. 아, 죄송합니다. 성인보험에도 50% 납입 지원 있어요. 그래서 50% 4대 진단 시 50%는 보험회사가 납입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질병수습이 20만원. 타사는 30만원인데 한도가 좀 적죠? 이거 좀 아쉬워요. 그리고 1종 10만원. 이것도 좀 적어요. 타사는 20만원 보장이 되는데. 이게 1종과 질병수습이 합산해서 3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다. 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3종은 50만원. 타사랑 거의 비슷하죠. 네. 타사는 좀 그 D사가 200만원. 좀 많이 낮긴 낮아요. 그래도 뭐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4종은 500만원. 5종은 500만원. 뭐 1000만원도 가능해요. 근데 500만원 넣어드렸고요. 124대. 이렇게 해서 특정 엔데까지 같이 넣어드렸어요. 요 특정 엔데가 있다 보니까 요 특정 엔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질병수습이 4, 5종이 한도가 적잖아요. 커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3종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치액도 있고 칠대도 있고 다 질병수습이와 그 다음에 종수습이랑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8대 기간 양성종양 폴립 그리고 질병 중환자실. 질병 중환자실 80만원 넣으면 이게 960원이잖아요. 요게 의무예요. 요거 빼놓고는 모두 다 선택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40세 여성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33,474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든지 질병만 넣어드렸는데 상해까지 같이 넣어드린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통 약간 상해사만 같이 넣어드렸고요. 밑에 8대 납입 지원, 그 다음에 4대 갑기경제 유사암 진단 시 50% 납입 지원. 상해 수수비와 상해 종수수비는 아까 없었잖아요. 여기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상해 수수비와 상해 종수수비. 상해 수수비 100만원까지 되는데, 저번 달에 농협에서 상해 수수비 500만원짜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됐잖아요. 그러고 한 달 만에 금봉합술로 인한 창사봉합술 해가지고 500만원 아침에 청구해서 점심때 보험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저께 보험금 타들었는데 그만큼 상해수수비도 은근히 많이 보험금 받는다. 그리고 질병수수비 20만원 1호종 수수비까지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특정 N대 그리고 8대 기관 양성 종양 및 폴립수술 질병 중환자실 이게 의무죠. 100만원 네, 요것만 넣어드리면 뭐 TV처럼 상해 사망이나 뭐 여러 가지 중대한 특정 상해 수습이 뭐 암진단금 안 넣어도 돼요. 수습이만 오로지 다 들어가도 질병 중환 자시 1200원 요것만 넣으면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40세 20년 나 90세 만기 남성 기준 여성 기준으로 43,438원이다. 첫 번째로는 질병만 넣어 드린 거고요. 요것만. 그리고 33,000원. 그리고 43,000원은 질병과 상해 엔드 수습비까지 모두 다 넣은 금액이 43,438원이다. 또한 보험료가 좀 저렴한 만큼 인수심사도 매우 깔끔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